272페이지 80회 상지상사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첫 번째 문제는요,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맞추는 거죠. 문제는 잘돼 있고, 전산은 엉망이다. 라고 있죠. 자, 회선 등록 가겠습니다. 자, 틀린 거 빨리 한번 찾아보죠. 상지상사. 먼저 보니까 사업자 등록 번호가요, 지금 여기에 좀안 맞죠? 이게 123-08이 아니고요. 123-03이에요. 그쵸? 그리고 85375. 그래서 요 사업자 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나머지 또 볼까요? 자, 상기상사는 맞고, 정상호 맞고, 개업 일자 뭐다 맞고요. 그 다음에 주소 어때요? 의정부시 77 맞고, 업태도 소매, 그 다음에 종목은 컴퓨터 부품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가 있습니까? 세무서 보면 되겠죠. 동선이 아니고 의정부 세무서죠. 항상 이거 우리가 고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꼭세 개씩 꼭 틀리죠. 그래서 세 개씩 꼭 틀리니까요. 자, 세 개를 꼭 찾으시면 됩니다. 물론 뭐 예외적으로 네 개씩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세 개씩 틀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업자 번호하고 그다음에 종목하고 그쵸? 그다음에 여기에 세무서가 조금 맞지 않았나요? 그거 고쳐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도록 하죠.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있는데 입력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정정하라 그런 얘기죠. 자, 항상 파트는 재무상태표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서 고치면 됩니다. 당연하죠. 문제는 잘된 거고 전산이 잘못된 거죠. 정기분 재무상태표 띄우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비교하시면 되겠죠. 자, 비교하니까 뭐가 틀렸죠? 현금부터 틀렸다 그랬죠. 현금이 700이 아니고 7000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700이 아니고요. 7000이니까 여러분들이 자, 7000 이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5000에 4000에 뭐잘 맞고요. 그 상승지금도 뭐잘 맞고 충당금도 잘돼 있고요. 바드럼하고 뭐잘돼 있는 줄 알았는데 바드럼에 대손 충당금이 3만 원이 아니고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죠. 요거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방구부터에서는 또잘돼 있죠. 이상 없네요. 이제 대변행 할까요? 자, 외상매입금 지급원까지 잘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수금처만 잘돼 있는데 단기차입금이 안 보이죠? 그럼 밑에다가 어떻게 한다? 단기차입금을 적어야 되겠죠. 얼마? 정확히 6천이네요. 자, 자본금 맞죠? 끝났습니다. 자금 대비 합계 일치하고 차익도 없네요. 틀린 것은 현금. 그 다음에 바드롬의 대손 충당금 차입금이 없다는 것, 요세 가지였습니다. 꼭세 가지씩만 이상하게 틀린다 그렇죠? 자,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3번 풀어 갈까요? 자, ESC 빠져나오고 3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회사 체육대회를 임직원들에게 운동화 지원하기로 하였고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 비 계정에다가 등록합니다. 뭐 이런 거는 할줄 알죠? 계정과목 주등록 가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여기 있다 그쵸? 여기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고 있으니까요. 복리후생비 재빨리 찾아가지고 무슨 쪽에 대체적요 3번에 뭐라 쓰고 있습니까? 3 엔터 체육대회용 운동화 외상구입 이렇게 받아쓰기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 달았을 뿐인데 3점을 준답니다. 다음 2번. 거래처 등록면에다가 금융기관에다가 추가로 등록하십시오. 자, 금융기관 어디 있는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거래처 등록한 게몇 개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거래처 등록을 못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성의만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뭐로 되어 있습니까? 998000, 아닌데. 아, 98000이구나. 98000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KB, 국별, K, 아, KV. 야, 그쵸. 모건행 생각나가지고. 자, KV 국민은행. 그쵸. 이렇게 하고. 무슨 예금이죠? 당좌 예금이니까 몇 번? 2번 적고. 계좌번호 적을 때요. 870302. 그 다음에 다시 뭘로 적느냐고 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할때 마이너스 찍으면 돼요. 빼기.
아시겠죠? 아, 이게 참 사소한 거, 그렇죠? 아주 민감하게 물어보니까 뭐 당황스러운데, 저도 옛날에 처음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또 빼기. 그 다음에 023, 308 넣으시면 되고요. 자, 계좌 개설일까지 나와 있다, 그렇죠? 맞죠? 야, 이거 뭐, 너무 많다. 자, 2019, 0701 누르면 되죠? 그리고 항상 7월 1일 적을 때는요, 공짜로 붙이세요. 0701. 그러니까, 한 자리 단위는요, 전산에게는 0을 붙이는 게 좋아요. 자, 예금 종류가 당좌예금이죠. 요거는 이제 뭐 아까 했으니까, 그쵸? 근데 또 여기 뭐또 적어야 되나? 뭐 적지 뭐, 당좌예금. 어쩔 수가 없네. 자, 만기는요, 2019년도 12월 30일. 뭐 어쩔 수 없죠, 그쵸? 이자율도 적으래. 아, 나쁜 사람들. 자, 1.5%. 이 정도 되겠죠? 힘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없죠, 그렇죠? 네. 끝입니다. 네. 이래 적으면 돼요. 야, 저 거래처 들어가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적는 걸 처음 봤어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일반 점수로 가겠습니다. 다 적었으면 예스씨 빠져나오세요. 자, 그 준비하다는 일반 점표. 네, 무려 24점입니다, 그렇죠? 24점. 자, 꼼꼼하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쌤 강의가 좀 너무 좀 느리지 않나. 맞죠? 지겹다. 좀 빨리 좀 설명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분들은요, 배속 기능을 활용하세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한다는 뜻이에요.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내가 알고 있지만 5회독 이상을 안 하면은요, 알고 있는 거는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수업 듣고 나서 복습하시면 항상 얘기하죠.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진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뭐다? 우회독 이상을 해야 됩니다. 지겹도록 하세요. 지겹도록. 아시겠죠? 그래야만 시험 칠때 있잖아요. 시험 자체가 지겨워져요. 뭐 이렇게 쉬운 문제만 내고 있는 거야. 저 그런다니까요. 자, 7월 1일 가겠습니다.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이게 발음도 안 돼요, 진짜. 자, 덕혜 빌딩과 사무실 임차 계약을 하고 사업용 보통 이용계좌에서 1월분 월세 300만 원만큼을 송금했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실제 임차 개시일은 언제이다? 7월 15일이다? 여기에 별표. 이게 또, 우리 그렇죠? 또, 좌절을 또 안겨주죠. 자, 이건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7월 15일 날에 우리가 이 사무실에 들어가기로 했죠. 임차 계약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입자예요, 주인이에요. 세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월세를 줬죠. 그럼 월세 나가는 거 일단 공개합시다. 그러면 7월 1일 날에 대변에 뭐다? 월세가 보통 예금에서 나갔으니까 나간다 대변에 보통 예금. 이건 알고 있죠. 얼마? 300. 왜 나갔어요? 월세 준 거죠. 그러면 차변에 뭐예요? 그렇죠. 임차료가 원래 답이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면. 근데 임차 개시일, 즉 살기로 한 날은 7월 15일이죠. 그럼 이거는 월세를 미리 준 거죠. 그래서 이건 답이요. 선급 비용이 답이에요. 또는 선급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선급금, 선급비용 둘다 답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급비용으로 분별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산 처리해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일단은요, 선급금으로 분개를 해도 맞다고 하셨습니다. 자, 선급은요, 일반적으로 분개할 때 항상 거래처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The K 빌딩.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선생님, 그냥 이거 계약금 미리 준거 아닙니까? 선급금 1회 분개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 이제 13일이죠.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인데요. 대금 중 콘덴서 대금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고 플러그 대금은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얼마입니까? 이게 1500 뭐야? 이거 지우고 있어. 지우고 있다. 그쵸? 미안해요. 잠시만요. 자, 이게 콘덴서가요 1500이고요. 플러그가 500이죠. 그럼 합이 얼마? 2000만 원씩 받았거든요. 자, 그럼 분기합시다. 상품을 판매했죠?
얼마치? 2천만 원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콘덴서하고 플러그는요, 둘 다 우리 회사의 상품이에요. 그러면 9월 13일 날 공개 한번 해볼까요? 13일인데? 차변은 뭐죠? 아, 대변은 뭐죠?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1회 분기하기로 했죠. 요거 먼저 분기하세요. 방금 2,000이었죠? 그럼 일단 2,000이 몽땅 나가. 그쵸? 2,000이. 근데 콘덴서가 1,500이죠? 근데 여기 콘덴서 가격은 어떻게 했다고요? 당좌금으로 입금 받고 나머지 플러그만 배상이 돼요. 그럼 콘덴서는 아까 금액이 1,500이니까. 자, 분기합시다. 차변에 뭐?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으니까요.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1,500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나머지 500은 이제 뭡니까? 플러그가 외상이라는 얘기죠. 상품을 팔았으니까 장사죠. 그때는 외상의 매출이니까 외상을 조금 쓸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외상을 조금은 거래처를 달아야 되는 거니까. 거래처가 아까 누구였죠? 자, 거래처 한번 봅시다. 누굽니까?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전사네요. 우리 회사가 누구냐 확인해 보세요. 상지 상사죠. 그럼 누구겠어요? 동호 상사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뭐다? 동호 상사로 걸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3번 가겠습니다. 영업부에서 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카드를 그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뭐예요? 접대비 얼마? 10만 원. 자, 그러면 9월 15일 날에 뭐 이런 거는 간단하죠. 차변에 뭐 접대비 800번대, 차변에 10만 원. 카드를 껐으니까 외상이죠. 그럼 대변은 뭐예요? 미지급금. 왜요? 장사가 아니니까. 맞죠? 장사 아닐 때 외상이면 미지급금. 자, 무슨 카드? 삼성 카드였죠? 그럼 여기보다 삼성 카드로 거래처를 달아야 됩니다. 거래처는 삼성보다 카드를 달아라, 카드는. 끝이에요. 자, 이제 4번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로 구입한 승용차의 주유세를 국민은행에다가 현금 납부했네요. 그쵸? 그럼 얼마 줬는지만 보면 돼요. 그쵸? 자, 얼마 줬을까요? 이거 잘 들어요. 구입한 승용차의 취득세만 납부했으니까 취득세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차값이고요. 요 차값 4,500에 몇 프로가 납부할 세액이거든요. 그래서 납부할 세액은요,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거. 얼마? 2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현금을 납부를 했으니까, 그냥 배운 대로, 자, 차변에, 자, 이 문제 혹시 틀리신 분들은요, 이 문제다가, 자, 틀리신 분들은 별표 치세요. 이 문제 별표예요. 자, 세금을 냈죠? 현금으로. 그러면은, 9월 25일 날, 답을 보여주세요. 대변에 일단 뭐 나갑니까? 현금 나가죠. 얼마? 방금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 215만 원. 자, 대변에 현금 나간다. 215만 원. 이걸 먼저 공개하는 게 편하겠죠? 자, 차변은 뭘까요? 세금과 공과 하신 분들은 별표. 별표. 세금과 공과 아니죠? 뭘까요? 여러분, 구입 시의 비용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잘 들어요. 취득세는 무조건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요. 구입하는 물건에다 포함을 해야 돼요. 왜? 구입시 비용이니까. 뭐 샀어요? 차 샀으니까요. 차량보다 차량 운반구가 답입니다. 이 문제 위험하죠. 별표 치세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구입시의 비용을 어떻게 한다? 원가에다가 구입한 물건의 원가에다가 포함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5번. 경동 상사의 파산으로 7월 31일 날 대손출했던 외상을 주고 30만 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습니다. 7월 30일자 전표유무를 참고하여 처리할 것.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거죠. 이것도 별표. 이거 7월 30일자가 단기죠. 그럼 여러분 혹시 대손의 회수 기억나십니까? 대손의 회수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나중에 대손을 보고 오세요. 자, 우리가 돈을 떼게 되면은요, 그쵸? 돈을 떼게 되면은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죠? 하나 뭐였습니까? 그렇죠. 전기에 떼인 거는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다 밀어놓고,
단기에 떼인 거는요, 원상복구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단기에 떼였잖아, 단기에. 그래서 7월 30일자에 거래를 일단 봐야 돼요. 그러면 7월 30일자에 어떻게 거래했습니까?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외상충당금이죠. 그쵸? 그러면 전부 다 차변은 뭐다? 대손충당금이겠죠. 그럼 대손충당금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돈 들어왔으니까 원상복구시키면 되겠죠. 자, 이 말은. 자, 분기하게 되면, 차변에, 방금 우리, 분기본 보면은요, 대변에 외상 노출금 얼마 되어 있었죠? 7월 30일 날에 30만 되어 있죠. 그리고 차변에 외상 노출금 되어 있죠. 차변에. 맞죠? 그럼 이 분기를 그대로 두고 자는 얘기예요. 그럼 대변에 뭐, 30만 되었고,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했다? 대손충당금으로 먼저 메꾸고 세컨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근데 대손충당금이 뭐 많아가지고 그냥 30만 원 처음에 메꿨죠. 그쵸?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분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전기에 떼인 거예요? 단기에 떼인 거예요? 단기에 떼였죠. 그럼 단기에 이건 뭐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얘기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 떼인 거 30만 원 그대로 들어왔죠. 그러면 대변에 쓰임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렇죠. 대손충당금을 대변에 다시 없애주라고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왜 원상복구시키자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왜 퉁쳐지면서 왜 상여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 분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뭡니까? 일단 답으로 따지게 되면요, 밑에 있는 파란 색깔 이 분게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분게할게요. 그러면 이거를 언제 일자로 분게하는 얘기입니까? 언제 일자로? 10월 30, 아닌데, 9월 30일자로 공개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 9월 30일로 공개합시다. 30일로. 그럼 차변에 뭐, 현금이 얼마? 그렇죠. 30만 들어왔고요. 그리고 대변에 뭐다? 대손충당금을 그대로 원위치시키면 되는데, 이거 코드 어떻게 적죠? 그 당시에 외상여금 떼었으니까요. 외상여금 떼인 걸 받았으니까 외상여금 짝지인 109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109번으로 코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입니다. 거래처 미니전기로부터 외상매입금 150만원만큼의 지급을 면제받았습니다. 돈 벌었네요. 우리 갚아야 할 돈을 면제받았으면 무슨 얘기였죠? 채무 면제이익 기억나십니까? 자, 10월 30일, 10월 3일 날에, 자, 공개하죠. 자, 채무를 면제받아서 받아가지고 생긴 이익이죠. 그러면 수익 발생은 대변. 그럼 대변에 뭐, 채무 면제 이익이 되겠죠. 자, 그게 얼마? 그렇죠. 150만 원. 그러면 차변에 뭐 없애면 돼요? 외상매입금 더 이상 갚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감소시키면 되겠죠. 부채는 항상 거래처를 달아주죠. 오케이. 받을 거, 갚을 거, 거래처 닫는 거 알고 있죠? 시장장에서 모르면 어떻게 하고 있죠? 자산 부채는 그냥 다 달아버리세요.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자, 그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9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뭘로 분기되어 있었을까요? 예, 수금으로 분기되어 있었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했다? 현금으로 납부했죠. 그러면 10월 10일 날 가가지고 대변에 뭐 현금 사라지는 거 분기하면 되겠죠? 얼마? 12만원에 12,000원이니까 132,000원 사라지죠. 대변에 현금 나가죠. 그럼 대변에 현금 나가면서 차변에 자연스럽게 뭐가 사라집니까? 그렇죠.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죠. 자, 8번. 출장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날 영업대리로부터 출장비 정산 내역을 보고받고 부정액은 현금으로 추가 지급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자, 정산서가, 자,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나영 없이 가요. 출장 가기 전에 지급받은 금액이 35만 돼 있죠.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가지급금이죠. 그쵸? 그럼 우리 이거 분개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당시 우리가 출장 갈때 우리 경리가 어떻게 분개했다는 얘기죠?
자, 이건 답이 아니죠. 자, 우리 경기가 어떻게 풍겼다. 대변에 현금을 줬겠지 뭐. 얼마? 35만 원. 출장 다녀가고 좋겠죠. 근데 출장 가기 전에는 여비교통비가 아니고 가시요금이라고 했죠, 쌤이. 기억나십니까? 35만 원이죠. 근데 출장 갔다 오고 나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얼마 썼다? 40만 썼대요. 그렇죠? 뭘로? 숙박비하고 교통비. 그럼 이게 여비교통비죠? 그러면 난 35만 줬는데 40만 썼으니까 5만 원만큼 막 자기 돈그 썼기 때문에 지금 울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주면 되지, 그렇죠? 울지마 하고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차변 일단 비용이 드디어 발생했죠. 여비, 교통비. 발생했죠. 얼마? 40만 원. 그럼 대변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시요금 일단 35만 원 이제 드디어 밝혀졌으니까 없애버려야 되고요. 또 우리 직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도 5만 원 썼죠. 그걸 지금 이제 현금 주면서 정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어떤 거? 밑에 거.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그대로 공개하죠. 자, 그러면, 8월 며칠 날, 12월 12일이죠? 자, 그러면 12월 12일 날에, 그쵸? 차변 뭐, 여비교통비, 몇 번대? 800번대? 영업 보니까, 얼마? 요거는 이제 40만 원이죠. 그럼 대변에 사라진다, 뭐. 가시급금이 드디어 사라져야 되겠죠. 가시요금은 여러분들 이것도 거래처를 달아주세요. 이거는 거래처가 달아주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돈 가져간 사람 달면 돼요. 걔가 나영업이죠. 근데 나영업 안 나오죠. 안 나오면 달지 마세요. 근데 나오면은 달아주세요. 가시요금도요. 거래처를 한 번씩 다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면 달지 마세요. 안 나오고 문제에서도 뭐 달라는 말이 없죠. 근데 혹시나 문제에서 나오면은 달라고 나오면은 달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얼마? 그렇죠. 35만 원 사라지죠. 그러면 대변에 뭐, 부족분은 현금 줬으니까요. 대변에 현금이라고 한 자산이 5만 원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상으로 일반 음표 입력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류 정정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 정정 문제가 이제 5번이죠. 자,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고 1번부터 가겠습니다. 강원 상사로부터 상품 매입을 했죠. 그리고 운반비를 잘못 처리했답니다. 당연히 잘못 처리했죠. 왜요? 운반비가 아니고 매입 시에 들어간 비용이니까 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어디에? 상품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12월 15일에 갑시다. 자, 그럼 뭐예요? 저게 요게 운반비가 아니고요. 상품의 원가에 포함하는 얘기죠. 아, 근데 이세 개가요. 같은 분괴죠. 그럼 이걸 있잖아요. 여기다가 상품이라고 분괴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전산회계 그 시험의 특성상 출제 위원이 어떤 걸 좋아하는가 하면요. 한 거래에서 같은 변에 같은 이름을 두번 분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때는 요 10만 원만큼을요, 클릭해가지고 라인을 삭제를 날려버리고요. 뭐라? 더 날려버렸네. 그쵸? 더 날려버렸다. 다시 좀 살릴까요? 미안합니다. 저희 삭제한 데이터 가서 있잖아요. 쌤 실수했다. 자. 요 클릭해서 다시 좀 살릴게요. 데이터 복구 누르면 살려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체크하면 이게 세 개가 다 체크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잘못했어요. 요거 체크하면 세 개가 체크되기 때문에 삭제하면은요 다 지워져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지 마시고 요 10만 원만 위에다가 엎어버리면 되겠죠. 그럼 10만 원만 어떻게 한다? 클릭해가지고요. 요 라인만 삭제. 그러니까 여기 체크하지 말고 여기 라인만 삭제하면 이 라인만 삭제가 돼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상품에다가 10만 원 업버리면 되겠죠? 510만 원. 이렇게 옮겨주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근데 출제 위원들은 이걸 원하기 때문에요. 혹시나 이렇게 문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꼭
같은 감옥길에 넣게 한다. 더 해가지고 붕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2번입니다. 영업보직원에게 경조사비로 지급한 20만원이 적대비로 처리되어 있답니다. 어이구야, 실수했다 그쵸? 어이구, 자, 12월 10, 20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적대비가 아니고요, 이건 뭐다? 복리후생비죠. 그쵸? 직원에게 쓰는 거니까, 그쵸? 800원대. 자, 이상으로 오늘 형제 문제도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결산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결산 문제가, 와, 화려하네요. 그쵸? 자, 갑시다. 자, 결산은 수동과 자동을 먼저 쌤이 파악하라고 했죠. 자, 결산 문제 푸는 방법. 퍼스트 뭐다? 수동을 먼저 붕괴하고, 그쵸? 세컨드 뭐다? 자동을 붕괴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자동은 세 가지 꼭 외우셔야 되겠죠? 기말 재고, 대손 감가. 이쯤 되면 조금 이제 지겹죠, 그쵸? 자, 문제 갑시다. 자, 1번 뭐죠? 감가, 자동. 자, 2번은요, 소모품 나오면 수동이죠? 요것도요, 수동이고요. 4번도요, 수동이에요. 그럼 이 문제는요, 2번, 3번, 4번을 먼저 풀고, 1번을 맨 마지막에 풀면 돼요. 그래서 2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자, 수동 붕괴는 일반 점표에 붕괴가 되겠죠? 12월 31일로 가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소모품 구입 시에 자산으로 처리했답니다. 그렇죠? 자, 우리 경리가 소모품 구입하자마자 자산 처리했답니다. 그럼 이거 분개 한번 해볼까요?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죠? 우리 경리가 소모품을 구입할 때그 당시에 소모품 이렇게 붕괴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몰라도 괜찮아요. 대변에 얻어 현금을 이렇게 주었던 얘기죠. 그렇죠? 근데 12월 30일날 이제 기말이죠. 답은 이거예요. 기말에 와가지고 처음부터 우리가 A4용지 사자마자 안 쓰고 그대로 창고에 보관돼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본 거예요. 근데 기말 보니까 현재 사용한 금액이 얼마? 12만 원 있대요. 그럼 여러분, 사용한 금액 12만 원은 썼으니까 이제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경리는 어떻게 했다? 전부 다 자산 잡아놨으니까, 한마디 해야죠. 무슨 소리냐. 문제를 보니까, 12만 원 썼다고 한다. 그쵸? 그러면 쓴 만큼 어떻게 한다, 대변에? 그렇죠. 자산 잡았으면요, 쓴 만큼 대변에 어떻게 해요? 자산을 감소시켜야죠. 그쵸? 그리고 이하를 차변에 뭘로 분개한다? 드디어 썼으니까,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으로 12만 원 잡아야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은 소모품비 소모품이에요. 자,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 해가지고 몇 번대? 800번대 12만 원 분배하고 대변에 이 아이를 소모품에서 이렇게 감소를 시키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2번 문제의 답이에요. 자, 꼭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가수금 여러분들 임시 부채인 거 알고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어디 있다? 대변에 있겠죠. 자, 이거 뭔지도 모르고 받은 돈이죠. 이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외상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되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외상 대금을 수령했다는 얘기는 외상값 받았다는 얘기죠. 외상값을 받는 거는 외상 매출금이에요, 매입금이에요. 외상값 받는 거는 외상 매출금이죠.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수금 부채니까 원인 밝혀졌죠? 밝혀지는 순간 차변에 뭐예요? 가수금 사라집니다. 얼마? 얼마가 밝혀졌지? 안 나와 있다. 와. 안 나와 있죠? 이 문제 별표. 가수금자액은 기쁨상사의 외상대금을 수령한 것인데 기쁨상사의 외상대금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특히 뭐, 조회 문제를 열심히 우리가 공부했다면, 그쵸? 조회 문제. 거래처가 언급되면 어디로 갑니까? 거래처 원자로 가죠? 거래처 원자에 가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이해되겠죠? 자, 거래처 원장 갑시다.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 있죠? 저 일로 가셔가지고. 그쵸? 자, 문제 보세요. 자, 가수금의 잔액 돼 있죠? 기쁨 상사에. 그러면은 지금은 12월 말일이죠? 그러면은 기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놓아요. 그리고 F2 누르고 누구? 가수금을 써요. 근데 거래처는 정확히 나와 있죠. F2 누르고 누구? 기쁨 상사라고 아예 나와 있죠. 그러면 기쁨 상사부터 F2 누르고 기쁨 상사까지 해가지고 조회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쁨 상사에 대한, 그쵸? 자, 기쁨 상사에 대한 가수금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50만 남아 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55만 원이네, 그쵸? 55만 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겠죠? 그럼 이 55만 원이 드디어마다 판명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금액 안 나와 있더라도 55만 원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는요, 거래처 감독돼 있으니까 거래처 원장 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중요하죠, 이거. 그러면 차변의 가수금 얼마? 55만 원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 이걸 어떻게 공개할까요? 그렇죠. 전부 다 외상위 출금 받은 걸로 확인되었으니까 외상위 출금 누르고 문상사 기쁨 상사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 자, 4분 가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세요. 수진 상사로부터 상품 보관을 위해서 창구를 임차하면서 1년분 임대료 6천만 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죠. 그리고 전액 지급 임차료로 회계처리했답니다. 근데 그건 하였다니까 과거형이죠. 무슨 소리냐? 자, 보세요. 과거에 우리 경리가 과거에 자 월세를 주면서 임차료로 회계처리했다는 얘기는 월세가 얼마예요? 6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주면서 임차료 처리했죠. 그럼 그 당시 우리 경리가 붕괴했을 때는 차변에 뭐 임차료 6천만 원 맞죠? 대변에 뭐 보통예금 6천만 원 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임차료는 월하게 계산합니다. 야, 그럼 이건 뭘까? 이거는요, 제 생각인데, 수익비용의 이연 아시죠? 이연. 이연과 아마 발생, 그거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럼 잘 봐요. 1년분의 임대료라는 얘기는 12개월치를 주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우리가, 여러분, 이거 임대료를 분개하면 안 돼요. 왜? 창고를 임차했다는 얘기는요, 내가 세입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입자는 월세를 준 거니까 임차료로 분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1년분의 임대료가 6천 나와 있어도 그는 주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임차료로 분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 여러분들이 발생주에 의해서 단기와 차기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알고 있죠? 그럼 이거 우리가 세입 언제 이 건물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걸 확인하려면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서 이거 문제 스킬만 크지. 전부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요. 어디에? 임대인은 위에 부동산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2019년도 10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인도 일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 회사가 10월 1일날에 전액 지불했으니까요. 10월 1일날 지불하고 10월 1일부터 사는 거죠. 10월 1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한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10월 1일부터 사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1일부터 살면서 바로 어떻게 돈 주고 임차료를 분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리가 이렇게 분개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근데 이건 답이 아니죠. 왜? 그러면 이 임차료가 이제 결산 문제니까 느낌 오죠. 6천만 원이 정말 전부 다 단기분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6천만 원 곱하기 자, 월화 계산해야 되겠죠? 우리 결산 때 이거 공만 했죠. 자, 12분의 3몇 하라고 했습니까? 10월 1일부터 살았으니까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0일까지가 단기분이라고 했죠. 이걸 구하는 얘기입니다. 자, 구해볼까요?
얼마나 옵니까? 첫째, 6천만 원에서 곱하기 10, 11, 12 살리세요. 3결이죠? 3 나누기 10이 하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얼마? 1,500만 나오죠. 결국 단기에 임차료를 줘야 되는 금액이 얼마다? 1,500이죠. 그럼 봐봐요. 그럼 이렇게 구해보니까 이번 연도에 줘야 되는 임차료는 얼마나 얘기입니까? 1,500이죠. 그럼 우리는 10월 1일 날에 이번 연도 거 1,500만 주었으면 되는데 괜히 지금 1년치를 다 주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12월 말날에 이제 이게 답이죠. 정리분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야, 미안하지만 이번 연도에 임차료는 얼마이다? 1,500이다. 6천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번 연도에 임차료 얼마? 1,500만 남기고 1,500을 빼요. 그럼 나머지 얼마? 4,500만 원만큼은 단기의 임차료가 아니죠. 아무리 돈을 주었어도 단기분이 아니죠. 이건 내년 거죠. 내년 거니까 대변에 뭐 4,500을 내년 거를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죠. 비용의 소멸은 대변이죠. 비용을 소멸시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멸시키고 차변에 뭘로 공개하는 얘기입니까? 내년 걸 미리 주었으니까 성급 비용으로 4,500을 공개하라 그 뜻이에요.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자, 요 문제 잘좀 파악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12월 30일 날에 차변은 뭐다? 성급 비용 얼마? 4,500. 그리고 대변에 뭐다? 그만큼 임차료에서 맞죠? 지급 임차료 적혀있다고 했으니까요. 지급 임차료 또 대놨다고 그쵸? 우리 철제위원이 또 이렇게 해놨으니까요. 그냥 지급 임차료 쓰면 돼요. 그 지급 임차료라고 하는 뭡니까? 비용을 대변에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아, 지급 임차료나 임차료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답은 뭐다? 네,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왕 나온 김에 우리 이 얘기 하나만 합시다. 우리 경리가요, 맨 처음에 분기 했을 때 임차료라고 하는 뭡니까? 비용으로 처리했죠? 맞죠? 그리고 단기에 우리 임차료가 얼마라고요? 1,500이죠? 그럼 쌤이 잠시 다른 거 하나만 좀 설명할 테니까요. 요 1,500은 좀 기억만 하고 좀 지웁시다. 자,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1,500이 단기분이었으니까 1,500 놔두고 우리가 임차료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제거를 했죠. 자, 그런데 이 문제가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10월 1일 날에 우리 경리가 월세를 줬잖아요. 그럼 월세가 대변에 뭐다? 보통 예금으로 6천 나갔죠. 맞죠? 근데 우리 경리가, 자, 이거는 경리 자기 마음이에요. 이 보통 예금을 임차료로 분기하면 되는데, 이거를 선급 비용으로 분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6천. 당황스럽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자산처리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소모품하고 똑같아요. 소모품도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처리법이 있고, 소모품비라고 하는 비용처리법이 있잖아요. 걔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비용들도 있잖아요. 임차료로 처리하면 비용처리법이지만,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자산처리법으로 될수 있어요. 자, 우리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풀어봤던가 하면요. 여러분들 잠시 교재 좀 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 갈 건가 하면은 이거 시간 좀 걸려도 제가 이게 해야 될것 같아요. 198페이지 가시면은요. 198페이지에. 자, 198페이지 가시면은 3번 문제 보입니까? 198페이지 결산 문제에서요. 3번 문제. 보이죠? 3월 2일 날에 어떻게 했다? 자산으로 분괴한 보험료로 돼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런 케이스예요. 요때 보험료로 분괴하고 선급비용으로 분괴했다는 얘기죠. 이 문제 기억나세요? 맞죠? 그래서 이게 선급비용으로 분괴돼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간 경과분 이게 단기분이죠. 그럼 단기분이 뭐다? 얘가 단기의 보험료란 얘기죠. 그래서 이때 답이 뭐였어요?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보험료라고 비용 처리 안 하고
물론 성급병으로 병실했다는 얘기가 성급병으로 자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답 어떻게 쓰임 설명했죠? 그렇죠. 단기분만 그러면 비용 잡아야 되는데 비용을 아예 안 잡았죠. 그래서 이거 답이 뭐였습니까? 차변에 보험료 100만 원이고 맞죠? 그만큼 대변에 어떻게 써요? 성급병 아닌 만큼을 대변에 깠잖아요. 그쵸? 기억납니까?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서 풀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를 제가 또 설명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자산처리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더 여러분들이 검토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고 나서 방금 풀었던 그 내용 있죠. 방금 보았던 내용. 요 198페이지에 요 3번 문제 있죠. 요거 한번 꼭 봐주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형리가 만약에 이 임차료를 임차료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성급비용으로 처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12월 말날에 분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꼭 필기하고 꼭 공부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자, 방금 계산했죠? 방금 계산하니까 12분의 3 계산하니까요. 단기분은 1,500이었죠. 근데 그러면 1,500이 임차료란 얘기죠. 단기의 비용. 근데 여기는 비용으로 아예 분기 안 했죠.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비용 잡아야죠. 얼마? 1,500.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1,500을 어디에서 이제 없애야 되겠어요? 그렇죠. 야, 미안하지만, 단기의 임차료는 1,500이다. 근데 우리 경리가 전부 다 어떻게 했다? 성급병이 잡아놨으니까, 미안하지만 1,500원은 성급병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변을 어떻게 한다? 성급비용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처음에 임차료 잡았을 때하고, 처음에 성급비용 잡았을 때하고, 12월 말날에 붕괴가 되는 게 자체가 다르죠. 맞죠? 그래서 이거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도 가끔씩 문제 나오거든요. 맞죠? 그래서, 자, 보세요. 처음에 임차료 잡았으면은요, 단기에 임차료 1,500 구해가지고, 단기에 임차료만 빼고 나머지 4,500을 없애버리고, 성급병이 잡았죠. 근데, 처음에 성급병으로 공개하면은요, 단기의 비용이 한 개도 안 잡혔죠. 그럼 단기의 비용 잡고 성급비용을 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두 개의 처리법을 갖다가 조금 비교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요. 요거 공부 다 하신 분들은요, 나중에 몇 페이지? 198페이지에 3번 문제를 한번더 다시 풀어볼 수 있도록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걸렸지만 선생님이 설명해드린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꼭 공부하세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더 이상 없죠?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이제 4번도 다 했죠? 그러면 2번, 3번, 4번 다 했죠? 다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뭐 한다? 1번에 자동공개하면 되겠죠? 자, 자동공개는 쉽죠? 단기에 감가상각비는 건물 80, 차량공개 100이다. 이거는 뭐 그냥 넣으면 되지 뭐. 결산자로 입력 가가지고 그쵸? 빨리 안 뜨지? 쌤 PC가 좀 느리단 얘기죠? 자, 엔터 치는데 뗀다고 했죠? 그러면 자 감가상각비로 가면 되겠죠? 감가상각비는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7번에 경비 라인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공장 제조업체에서 쓰는 거거든요. 경비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체가 쓰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더라도 절대 가면 안 되고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유통기업 입장에서 시험 치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만 본대요. 그럼 여기에 감가상각비에 넣으면 되겠죠. 자, 방금 건물 80, 차량공방구 100. 그럼 여기 어떻게 한다? 건물 80, 차량공방구에 100.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결산은 이제 자동결산 다 했죠. 다음 어떻게 한다? 위에 전표. 추가 누르시고 예한 다음에 예, 결산 분기 완료 뜨면은요 ESC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결산 문제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결산 문제는요 수동 분기부터 먼저 하고 자동 분기는 맨 마지막에 결산자로 입력해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회 가겠습니다. 자, 조회 문제는 쌤이 뭐 요걸 보면서 풀려고 했는데 이제는 어디 가는지 다 알고 있죠? 맞죠? 자, 바로 풀게요.
먼저 1번. 6월 말 현재란 말은 1월 1일부터죠. 유동자산은 전기말과 비교하여 얼마가 증가했는가? 자, 쌤이겠죠. 자산, 부채, 자본 나오면 무조건 어디 간다? 채무, 상대표로 가세요. 그럼 6월 말 현재니까 여기다가요. 6월이라고 적으면요. 이게 6월 말 현재예요. 그쵸? 그러면은 유동자산은 전기하고 비교해서 얼마가 증가했는가? 이래 나와 있죠? 그러면 유동자산은 여기가 단기잖아요, 단기. 그러면 전기가 여기 있죠? 그러면 전기가 요거거든요. 그러면 전기 말까지가 요 금액이에요. 그러면 3억 3,900에서 요거 5억 5,500, 3만 5천 원 빼면은 그게 답이에요. 한번 빼볼까요? 339,000,000, 마이너스 555035,000. 그러면 차이가 260,350 차이 나죠. 요게 답이에요. 요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자, 다음. 5월에 발생한 복리후 생비의 총액은 얼마입니까? 올리 5월만 묻고 있죠? 5월만 묻고 있고 수익비용 언급하면은 쌤이 어디로 가라고 했죠? 특정 월만 묻고 있고 1월계표. 자, 1월계표 가겠습니다. 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5월만 묻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누구? 문제는 뭐였죠? 복리후생비가 얼마냐?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보면 되겠죠? 얼마? 784만 원이 답입니다. 혹시 현금으로 지급한 복리후생비가 얼마냐? 그러면은 요게 답이에요. 근데 전체를 묻고 있으니까 784만 원이 답입니다. 자, 3번. 4월에서 6월까지 한국상사라고 하는 거래처가 언급되어 있죠? 발행한 지급보험은 얼마입니까? 그럼 얘는 어디 가야 되겠어요? 거래처 언급하면 선생님이 무조건 거래처 원장 가라고 했죠? 그러면 날짜는 언제부터? 4월부터 6월까지니까요.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놓으셔야 되겠죠? 자, 개정 과목은 F2 누르고 누구 묻고 있습니까? 지급보험 묻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취급보험을 초래하시고요. 그 거래처는 누구? 한국 상사만 묻고 있죠? 그럼 누구? F2 누르고 한국 상사부터 F2 누르고 한국 상사까지만 초래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발행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죠. 여러분, 잔액 보시면 안 돼요. 왜? 어음을 발행했다는 얘기는요, 어음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부채 증가죠. 맞죠? 부채 증가는 대변이잖아요. 대변 봐야 됩니다. 잔액은요, 혹시 이 중에서 50을 갚아버리면은 잔액은 200이 뜨거든요. 근데 잔액과 발행액은 틀려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잔액을 물으면 이걸 답하면 되는데, 발행 금액을 물어보면은요, 이걸 답을 해야 됩니다. 발행하면은 대변의 부채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250, 이게 답이에요. 갖더라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네, 다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실무 문제는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론에서 뵙도록 하죠.